안녕하세요, 여러분. 흐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 시작해서 모은 아이템들 중에 기본템들 위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데일리로 입기 좋은 반팔티랑 셔츠나 바지, 구두, 그리고 가방들까지 가격대도 좋은 제품들 위주로 많이 가지고 와서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화이트 셔츠입니다. 이건 에이세컨즈 제품이고 제가 이번에 4월 중으로 셔츠 콘텐츠를 꼭 올리고 싶어서 SPA 매장도 진짜 많이 둘러보고 백화점 브랜드 매장들도 진짜 많이 둘러봤는데 소개해드리고 싶을 만큼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너무 괜찮아서 저도 구매하고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던 셔츠입니다. 이거는 여름에 많이 쓰이는 코튼 나일론 훈방 소재예요. 코튼이랑 나일론이랑 훈방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바스락하면서 시원한 감촉의 소재가 돼서 면백으로만 되어 있는 셔츠들보다 여름에 훨씬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고 구급이 생겨도 별로 티가 안 나고 또 잘 펴지고 해서 이렇게 아우터처럼 입기도 편하고 바지 안에 넣어서 입기도 편한 그런 재질입니다. 가격이 49,900원인데 이 가격대 셔츠들이 보통 이제 단가를 낮추다 보니까 이런 포켓 같은 거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도 한번 절개 들어가 있고 밑단도 둥그렇게 처리해서 좀 자연스럽게 그 쉐입을 잡아줬고 SPA 브랜드 중에 이제 단가 낮춘다고 여기 박음질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라가 박음질이 안 되어 있으면 붕 떠서 되게 저렴해 보이거든요. 10만원 제품들도 여기 안 박아놓은 셔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게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거 미디움으로 구매했는데 이렇게 좀 넉넉한 핏이고 여름 햇빛 가릴 때 아우터처럼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요 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체구 더 작으신 분들은 요게 오버핏 셔츠로 나온 거 같이 참고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뒷면에도 이렇게 한번 핀턱 이렇게 잡아줬고 여기 단추가 너무 누렇게 들어간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단이 하얀색인데 버튼이 누르면 좀 버튼만 되게 누래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괜찮은 퀄리티로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투명한 듯하게. 그래서 요 단추도 예뻤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같이 연출하실 수도 있는 셔츠입니다. 에이세컨즈 매장도 많아서 매장 근처 있으신 분들은 피팅 해보시고 사이즈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런던 플랏이라는 도배 브랜드의 화이트 셔츠입니다. 이것도 오버핏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7만원인가? 6만원대 후반인가에 구입했고 앞에 소개드렸던 5만원대 셔츠랑 이제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원단 감도나 포켓 디테일이나 전체적인 실루엣 같은 게 2만원 차이보다 훨씬 감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셔츠입니다. 컬러가 이 컬러 있고 소라 컬러가 있어요. 블루 컬러가. 소라 컬러는 웜톤 분들 잘 어울리시는 컬러여서 웜톤 분들은 그 컬러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 보이핏 셔츠예요. 그만큼 여름에 이제 좀 이렇게 크게 넉넉하게 입는 그런 셔츠고 근데 그 모델분이 키는 있으신데 체구가 저보다 훨씬 마르셨어요. 그래서 마르신 분들 중에 오버핏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델핏 같이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기 원단이 보면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가까이서 봤을 때 펄기가 있는 좀 반짝거리는 느낌이 있는 셔츠예요. 그래서 고급스럽고 완전 빳빳한 그런 원단이 아니라 이렇게 좀 유연한 느낌이 있는 그래서 오버핏이어도 막 남자 셔츠처럼 덩치가 커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몸에 차르르하게 붙는 그런 셔츠입니다. 이건 아우터처럼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넣어서 입는 게 더 예뻐서 넣어서 입었어요. 그리고 이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치는 것도 좀 덜해서 제 기준에는 속옷 안 입어도 괜찮았던 그런 셔츠입니다. 그리고 여기 포켓이 진짜 예뻐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제 단추 다 잠그고 두 개만 오픈했을 때 딱 예쁘게 연출되는 그런 셔츠여서 이것도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셔츠예요. 소매에 이렇게 핀턱 들어가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핀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에서 티를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면 소재로 되어 있는 티셔츠고 하나는 이렇게 골지 소재로 되어 있는 티셔츠를 검정 티를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17,900원이고 이건 21,900원인데 일단 이 면 소재로 된 거 먼저 소개드리면 이건 저 S 사이즈 로 구매했고 넥라인에 커팅 되어 있고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커팅 디테일이 있는 티셔츠예요. 그래서 그냥 밋밋한 블랙티보다 이렇게 디테일이 있어서 예뻐가지고 구매했고 보시면 이렇게 살짝 비치는 그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뭐 속옷이 비치거나 하진 않는데 시스루한 소재라서 텁텁해서 꽉 막혀있는 그런 면 백으로 된 티셔츠보다 좀 날씬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그런 티셔츠입니다. 빳빳한 그런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좀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런 원단이에요. 그래서 입으면 몸선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티셔츠고 이거는 넥라인 포인트도 있고 소매 포인트도 있어서 잘 샀다고 생각하는 티셔츠예요. 여름에 데일리로 진짜 많이 입을 것 같고 사이즈는 이게 S로 했어요. 제가 어깨가 넓은 편인데도 몸에 딱 맞는 핏으로 입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저는 S로 구매했는데 사이즈는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골지 소재로 된 티셔츠예요. 이건 M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게 2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깨 라인이 막 엄청 깔끔하게 되어있진 않아요. 근데 입었을 때 이 원단이랑 이 봉제 라인이 만나서 뭔가 어깨가 이렇게 축 처져 보이지 않고 어깨 각을 되게 잘 만들어주는 티셔츠여서 전 20,000원인데 이 정도면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이것도 입어보고 구매했습니다. 좀 신축성 있는 골지 소재다 보니까 입었을 때 붙는 핏이에요. 그래서 상체 라인 슬림해 보이고 저는 하체에 더 살이 많은 편이라서 상체까지 크게 입으면 너무 이제 덩치가 전체적으로 커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붙는 티셔츠들 중에 또 너무 달라붙지 않고 어느 정도만 붙어서 좀 상체 라인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티셔츠를 좋아해요. 자주 입고. 근데 이것도 그런 티셔츠라서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흰 티셔츠도 구매했는데 이거는 사자마자 제가 몇 번 입은 티셔츠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흰색 티셔츠인데 얇은 선이랑 얇은 글자로 들어가 있어서 슬림해 보이고 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거를 구매했어요. 이게 레터링이 막 크게 들어가거나 막 선이 두껍거나 하면은 좀 힙한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출근용으로도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같이 구매했습니다. 파트를 반으로 나눈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사이즈인데 이게 지금 제가 S로 구매한 거예요. 근데도 저한테 좀 커요. 이게 좀 박시 핏으로 입으라고 나온 티셔츠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보단 좀 작은 핏으로 너무 벙벙하지 않은 핏으로 입고 싶었는데 그냥 요거 그래픽 감도가 예뻐가지고 얘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 티입니다. 이거는 한올 제품인데 한올에서 입어보라고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요거 진짜 너무 괜찮아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제품이고 이거는 그 회색 티인데 원단이 조금 탄탄해요. 그리고 넥라인도 이렇게 탄탄한데 넥라인이 쇄골 보일 정도로 내려와 있지 않고 위로 딱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쇄골 보이는 티셔츠도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좋긴 한데 출근룩이나 좀 더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착장들에는 넥라인 이렇게 좀 올라오는 티들이 더 입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목걸이 같은 거 잘 하시는 분들은 착장 컷에도 목걸이랑 같이 연출이 되어 있는데 목걸이랑 같이 연출하셔도 너무 단정하고 깔끔하게 여름 내내 잘 입으실 것 같고 어깨 라인도 입었을 때 딱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 소매 라인이 이렇게 플레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되어 있어서 팔 라인도 되게 예뻐 보이는 티였어요. 그리고 길이감이 크롭이어도 이렇게 앉았을 때 바지 위로 올라와서 살 보이는 그런 크롭이 아니고 벨트 선 가려주는 정도라서 살 보이는 거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데일리를 입기 좋은데 다리는 길어 보이는 그런 길이감이어서 대학생분들도 잘 입으실 것 같은데 출근할 때도 진짜 저도 많이 입을 것 같은 티셔츠였어요. 그리고 원단은 코튼의 스파한 혼방대 원단이라서 이렇게 좀 탄탄 하면서 신축성 있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입으면 상체 라인이 되게 예쁘게 잡아주는. 그리고 이 티셔츠도 한올 제품인데 이것도 코튼의 스파한 혼방이라서 이렇게 좀 탄탄하면서 또 신축성이 어느 정도 있는 입으면 이렇게 축축 처지거나 하지 않고 상체 라인 딱 탄탄하게 잡아주는 티셔츠고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골지 라인이에요. 약간 노란 톤 있는 아이보리 베이스에 블랙으로 스트라이프 들어가 있는 티셔츠고 소매도 이렇게 플레어에 사선 커팅으로 떨어져서 팔 라인도 예뻐 보이는 티셔츠인데 저는 이런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굵 얇게 들어간 게 제가 입으면 뭔가 촌스럽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얘는 스트라이프가 얇게 들어가 있어서 선도 좀 더 여리여리해 보이면서 그냥 기본 티인데 포인트도 되는 티라서 이것도 잘 입으실 것 같아서 같이 골랐습니다. 컬러는 이거 말고 그 그레이로 된 컬러도 있고 다른 컬러들도 있었어요. 다음 이 티셔츠인데 이거는 이제 맨투맨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라이닝이 이렇게 앞면에도 있고 이렇게 어깨 라인이랑 소매 라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맨투맨인데 조금 더 차려입은 느낌으로 입기 좋은 맨투맨이에요. 그 원단이 막 기모있고 그런 원단이 아니고 이렇게 얇아서 지금부터 초여름까지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단이고 그리고 왜 사무실에서나 뭐 대중교통 탈 때도 이렇게 좀 에어컨 많이 나오면 춥고 하잖아요. 그럴 때 팔은 가려주면서 어느 정도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어깨 선이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면 어깨가 조금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어깨가 넓어 보이는 게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것 같고 여기 라이닝이 살짝 가까이서 보면 살짝 윤기가 도는 그런 라이닝이에요. 너무 푸석푸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 라이닝 포인트가 예뻐서 같이 소개해드리는 맨투맨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드디어 청바지인데 이거는 이 워싱 컬러감이 진짜 예뻤어요. 이거는 미드라이즈 부츠컷 라인이에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으실 수 있는 게 미디 길이가 하이라이즈 제품들보다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디 길이 짧은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뒤에 나오는 제품들 더 추천드리고 저는 이게 그 핏이랑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한 바지입니다. 이거를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이유가
지금 이게 원래 55,900원인데 지금 35,9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어요. 자라 사이트에도 지금 사이즈가 되게 많아서 이거를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라 바지를 36이나 38을 입는데 매장에 36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지금 좀 작아요. 근데 이 바지를 입기 위해서 살을 더 열심히 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흰티랑 그냥 바지 하나 이렇게 입고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컬러지만 친구들 만나거나 뭐 주말에 약속 있거나 데이트하거나 할 때도 뭔가 좀 페미닌한 느낌? 이렇게 후드란 흰티에다가 이거 딱 입고 스틸레토 힐이나 좀 힐 같은 거 신어주면 그거 자체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핏기가 많이 도는 탁한 컬러예요. 그래서 쿨톤 분들 중에 특히 뮤트이신 분들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주머니 위치랑 크기도 적절하고 주머니는 딱히 화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라 바지들은. 그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또 많이 물어봐 주시는 그레이진도 같이 구매했는데 이거는 사실 겨울에 구매한 바지예요. 근데 그때 제가 지금보다 더 살쪄 있어가지고 그때는 핏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바지인데 지금은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38 사이즈고 이것도 미드라이즈로 제품명이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하이까진 아니어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미디 길이에요. 그래서 입었을 때 막 미디가 너무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고 이거 입고 제가 출근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도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냥 딱 뉴트럴한 그레이 컬러여서 자라의 그레이진들 중에도 노란기가 되게 많이 섞여있거나 흑빛이 돌거나 그런 그레이진들도 많은데 이거는 그냥 딱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그레이 컬러감이어서 입었을 때 위에 상의 톤 크게 상관없이 여기저기 잘 입고 있는 그런 바지입니다. 겉은 실버고 리벳은 로즈골드로 들어간 제품이고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이게 길이가 진짜 길어요. 이게 자라 라인 중에 플랭스 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68인데도 진짜 길어서 이렇게 롤업을 하고 다니는데 이 원단 자체도 엄청 빳빳하지 않고 유연한 원단이고 그래서 항상 이만큼 정도를 처음에 해놓는데 이게 걸어다니다 보면 롤업이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항상 바지가 끌리게 되는? 그래서 저도 이거 그냥 커팅을 할지 아니면 맡길지를 고민하고 있는 바지입니다. 근데 이 핏 자체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다음은 이 데미지진입니다.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고 딱 데일리를 입기 좋을 정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뒷면에도 이렇게 데미지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에 또 이런 데미지 들어가 있는 데님들이 트렌드기도 하고 저도 데미지 과하지 않은 걸로 하나 갖고 싶었는데 저번에 헌치 바지도 그렇고 이 바지도 데미지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좋았어요. 이거는 웜톤 쿨톤 딱 중간 정도에 있는 컬러예요. 그래서 톤 그렇게 크게 타지 않으실 것 같은 컬러입니다. 근데 얘도 길이감이 좀 길어요. 그래서 롤업해서 다니다가 안 되면 얘도 또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것도 잘 샀다고 생각한 바지입니다. 다음에 이 구두 제품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영상에서 이번 봄에 진짜 많이 신었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얘는 일단 원단이 메쉬 소재로 된 슬링백이에요. 이번 시즌 트렌드에 맞게 메쉬로 나온 신발이고 이렇게 앞에 스트랩 있고 벨티드 디테일로 들어간 딱 진짜 이번 시즌 트렌드에 맞는 그런 신발인데 5만원인가에 구입한 신발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신고 벗기 되게 편해요. 여기 이렇게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되게 포인트도 되는 그래서 이번에 최근 몇 주는 거의 이 신발이랑 아까 그 보여드린 그 플랫이랑 걔네 둘을 진짜 많이 신은 것 같아요. 두 개 다 이렇게 앞이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맨발에 그냥 발 쓱 놓고 나가면 돼서 너무 편하고 위에 그냥 심플하게 입어도 이거 슐슈가 포인트가 돼서 이거 두 개를 진짜 많이 신었는데 이거 단점은 일단 첫 번째는 굽소리가 좀 납니다. 밑에 뭐를 하나 수선을 하고 신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처음부터 쿠션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발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이게 메쉬 소재다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일어났어요. 뭔가 이거는 몇 번 안 신고 한 두 번인가 신었을 때부터 일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먼지가 붙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발톱이랑 마찰 생기는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신발을 가까이 보지 않는 이상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추천 안 드리고 발에 막 땀차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뾰족하지 않아요. 구두를 즐겨 신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뾰족한 거는 데일리로 신기에 좀 어색한데 이건 그냥 데일리로 신기 좋을 정도로 적당히 뾰족한? 약간 이렇게 스퀘어로 마무리가 되는 신발이라서 너무너무 강추입니다. 이거 재고 아직 많더라고요. 이 신발도 제가 쇼츠로 소개드렸던 적 있는 신발인데 이거는 이제 플랫인데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예뻐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끝단이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잖아요. 약간 리본처럼. 저는 원래 이런 플랫을 자주 안 신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에 영상 올렸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품절이라 제가 길게 얘기는 안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비슷한 디자인 보시면 플랫별로 평소에 안 신으셨던 분들도 되게 잘 신으실 것 같아서 소개드리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이 기호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슬릭백을 구매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굽이 조금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취향을 탈 수 있는? 저도 아직 조금 낯을 가리고 있는 신발이에요. 제가 지금 약간 낯 가리고 있어서 그런데 29cm에서 인기 되게 많은 리뷰도 진짜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뾰족한 힐 잘 신으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드리고 기호 이 브랜드 제품이 원래 이 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토 쉐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호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고 여기 밑단에 이렇게 쿠션 있고 앞쪽에도 조금 어느 정도 쿠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가방으로 넘어가면 아이당이라는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 받았어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봄부터 제가 되게 여러 착장에서 계속 활용을 했던 가방입니다. 이게 좋은 게 이 미니백인데 사이즈도 적절하고 가방 자체에 원래 이렇게 디테일이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스트링도 있고 가죽 위에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서 레더로만 연출하실 수 있는데 이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진짜 깔끔한 기본 티에만 입어도 가방 자체로 룩이 되게 예뻐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하트가 있어서 이렇게 매면은 백구를 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거 자체로 다 꾸며져 있어서 여러 착장에 잘 들었던 가방입니다. 이렇게 주머니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여기 이 어깨끈도 그렇고 이 스트링도 되게 얇아서 입으면 되게 몸선이 여리여리해지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너무 여름에 또 잘 될 것 같은 가방입니다. 다음은 이 마스마룰즈라는 브랜드에서 이 가방이랑 파우치들을 구입을 했는데 소액세 옷구경 갔다가 에이랜드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에는 뭐 다른 포켓이 있거나 하진 않아요. 원단이 너무 시원해 보이고 뭐 잘 안 묻을 것 같고 묻어도 이렇게 잘 닦여서 지금 사서 며칠 동안 쓰고 있는데 까만 가방 안에 포인트 되고 해서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블랙 컬러도 있고 이거는 실버 컬러인데 은은하게 광이 있는 소재예요. 이 가방은 작년에도 제가 백팩 사서 진짜 잘 들었는데 제가 특히 여름에 이런 백팩 드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여름에는 더우니까 티에 바지 입고 되게 미니멀하게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여름에 이런 컬러 포인트 있는 가방들로 시원하게 이렇게 포인트 주면은 옷 입는 것도 재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컬러감 있는 가방을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43,0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서 이걸로 했고 근데 43,000원인데 이렇게 안에 나름 노트북 넣는 데도 있고 이 등판도 이 정도의 쿠션이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사이드에 이렇게 또 포켓 있고 원단에서 지금 느껴지시겠지만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10만원 넘어 보이고 그런 가방은 아닌데 디자인 감도는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 데일리로 잘 들고 다닐 것 같아서 이것도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구매한 여름 기본템 아이템들 소개드렸는데 이제 여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양한 여름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